스포츠 피파 온라인 3 아이들 챔피언십 2017 시즌 2 이 생애 첫 챔피언십 타이틀을 위한 신보석 선수 그리고 정재영 선수의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선 1, 2세트 경기가 어떻게 펼쳐졌을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분석해볼까요? 네, 먼저 두 선수의 점유율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보석 선수 평균 점유율 51%, 정재영 선수는 평균 점유율 50%를 보여주고 있죠. 이어서 두 선수의 공격 방향, 신보석 선수는 왼쪽 27%, 중앙 49%, 오른쪽 24%로 중앙을 통한 공격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와 반대로 정재영 선수는 왼쪽 28%, 중앙 37%, 오른쪽 36%로 측면 방향을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재영 선수가 유효슛 4개와 득점 3개로 좀 골 결정력에선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이 신보석 선수는 유효슛 2개와 득점 1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득점을 넣은 선수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신보석 선수는 호날두로 한 득점을 내고 있고요. 정재영 선수는 반바스텐과 호날두로 3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1, 2세트 데이터를 통해서 두 선수의 또 경기를 어떻게 되는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물러설 수 없는 승부를 펼치고 있는 우리 두 선수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이어지는 3세트는 과연 어떻게 펼쳐진지 끝까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결승전 깜짝 이벤트를 또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결승전 현장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피파올란 3 아디다스 맨투맨 티셔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현장에서 굉장히 호응이 너무 좋습니다.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네, 계속해서 챔피언십 2017 시즌2 파이널 매치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무슨 골이 터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네. 생각보다 더 큰 반응인데요. 네. 티셔츠 네. 하나인데 야, 이렇게 큰 반응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함께하면 더욱 즐겁습니다. 아, 워낙 그 팬들의 마음, 그 사랑을 저희가 보답하는 정성을 한번 준비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지금 2세트까지 끝난 현재 1대1. 아, 승부를 예측해 네. 너무 어렵게 됐습니다. 어차피 이 두 선수, 뭐 신보석 선수도 3대2 세트를 예상을 했는데요. 3세트 안에 끝나지 않을 걸로 봤습니다. 네. 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워낙 정재영 선수의 기세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혹시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는 뉘앙스도 있었습니다만 역시 양 선수 다운 그 경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챔피언십 출전 횟수는 뭐 한 번 정도밖에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커리어 자체가 비슷하고 뭐 나머지 숫자도 굉장히 비슷했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던 이 두 명의 선수입니다. 해서인지 평소보다 더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최초의 타이틀을 눈앞에 뒀었을 때의 선수들의 긴장된 상태는 뭐 정말 너무 겪어보지 않는 이상 어떻게 예상도 하기 힘들잖아요. 네. 아마 이제 신보석과 정재영이 그런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정재영 선수는 국제 무대에서의 우승 기록이나 여러 가지 커리어가 있긴 하지만 국내 무대에서의 챔피언십이 사실상 경기의 퀄리티가 가장 높다라는 얘기도 평소에 했었거든요. 그렇죠. 하다 보니 이 무대에 대한 긴장을 떨쳐내기 힘들어 보이는데 어쨌든간 양 선수 역대 득점 순위도 그렇고요. 차근차근 하나씩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1, 2세트를 서로 나눠 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3세트에서의 승리가 굉장히 중요해졌겠죠. 그리고 특히나 그 양 선수의 징크스. 일단 뭐 신보석의 이 징크스에는 꽤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었는데 정재영은 좀 더 정교한 그런 징크스를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EACC에서도 저렇게 책상과 그 의자 간격 뭐 이것 때문에 사실 그 무릎이 뭐가 이렇게 닿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그 정재영 선수 그것 때문에 좀 불만이 있었고 신경을 썼었어요. 네. 네, 그렇게 그런 부분 자기의 어떤 자세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오늘도 애초에 처음부터 나오면서 그 줄에 대한 그 거리에 대한 그 장면들을 굉장히 신경 많이 썼던 정재영 선수가 되겠는데 결과적으로 1세트는 잘 풀어냈습니다만 그거 역시 연속해서 통용되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장면이 2세트에 등장하면서 양 선수의 경기 지금 1대1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 경기 여전히 승부를 알 수 없습니다만 이 승부가 결정되고 난 뒤에 큰 무대에 대한 생각들 또 양 선수의 머릿속에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EACC 내년 3월에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쯤에서 아마 EACC가 또 2018년 시즌에 포문을 열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결승전에 임하는 양 선수의 동기부여도 아마 열려있을 겁니다. 네. 물론 지금까지의 기록만 보면 국내 챔피언십에서 1, 2, 3등은 대표팀의 자격으로서 이제 갔었었는데 1위를 기록하고 가느냐 안 가느냐는 또 거기 가서의 자신감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렇죠. 네, 선수들의 또 이런 것들의 동기부여에 대한 타이틀이 걸려있네요. 그러니까 ESC 내부 규정이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3월로 지금 예정이 돼 있죠. 그렇죠. 네, 그 상황에서 뭐 사실 우승을 하는 것
상금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엄청요. 네, 이게 현실적인 얘기죠. 네. 네, 오늘 그 5천만 원의 우승 상금을 위해서 말씀해 주신 3세트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1대 1 동점이 됐고요. 이제 이어지는 세 번째 세트 양 선수가 다시 한번 준비를 마치고 있습니다. 양 선수를 박수와 함께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명의 선수. 확실한 것은 연속되는 무기, 하나의 무기를 들고 와서는 안 된다는 걸 느꼈던 양 선수가 되겠습니다. 신보석 1승 1패, 하지만 실점이 좀 많았었던 세 번째 세트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보석 선수에게 역시 변수는 정재영 선수가 오늘 세 가지 전술을 지금 가져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김정민식 4-4-2반 두 번 썼거든요. 3세트에서 만약 4-2-3-1이 아니고 4-1-4-1과 같은 전형으로 또 바꿔서 나올 경우에 과연 신보석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보석 입장에서는 약간의 변화를 통해서 이 세트를 맞이했다면 분명히 그 무기로 모든 걸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안 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선수의 기용을 달리하면서 똑같은 포메이션에서의 변화를 또 추구했었잖아요. 전술 수치상의 변화도 있었던 이 세트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3세트의 자신감 그대로 이어질 겁니다. 도리어 정재영의 1세트, 2세트의 변화가 더 놀랍다고 느끼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안정감 위주의 경기력을 펼쳤던 정재영인데 굉장히 공격적인 선택을 하면서 멋진 1세트를 드러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전형이라도 또 1세트와 2세트의 경기 방식이 약간 달랐는데요. 네. 네. 그만큼 또 3세트에서는 어떤 변화무쌍한 변화를 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공격적인 장면 정재영 선수가 보여줬던 게 3개의 득점 안에 충분히 녹아져 있었습니다. 사실 승부차기까지 갈 정도로 뭔가 분위기가 안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승부차기까지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경기력을 또 정재영이 가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플레이스타일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상대하는 선수들이 어려움을 토로했었죠. 정재영이 자, 양 선수의 만남 예전까지 거슬러 올라와야 됩니다. 2016년 10월 8일에 펼쳐졌던 당시 조별리그의 상황인데요. 네. 신보석 선수가 2016년 작년에 이제 첨 챔피언십에 올라왔거든요. 작년부터 2년 만에 지금 급성장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가벼운 출발이었고 좀 즐기는 느낌의 신보석이었는데 네. 이제는 이 표정보다 더 진지한 표정을 더 많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뭐 탈락이 확정된 상황에서 펼쳤었던 경기다 보니 뭔가 부담감을 떨친 상태에서의 플레이에 날이 서 있었던 상황이긴 한데 그런 걸 감안해도 플레이의 이런 퀄리티나 플레이를 만들어가는 방식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죠? 그렇죠. 패스 플레이를 살려주는 이런 날들이 서 있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이제 신보석 하면 떠오르는 이름 슈테클룸부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키퍼를 발굴하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작년에서부터 계속해서 골키퍼에 관련된 그런 장면들 자신이 크게 흔들어야지 못하는 골키퍼는 그 여러 가지 다른 것보다 키, 신장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믿음도 많이 심어줬었고 맞습니다. 특별한 능력치, 자신이 손에 맞는 그런 특별한 능력치에 관한 강력한 믿음이 있는 선수거든요. 네, 뭔가 자신만의 철학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선수다 보니까 플레이를 보는 데 있어서의 재미가 또 살아있죠. 이 당시에는 신보석 선수처럼 플레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았었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뭐 지금 다 저렇게 하는데 뭐가 특색이 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당시에는 좀 충격이었었습니다. 그렇죠. 패스 플레이보다는 큐브스타 위주의 경기력을 많이 했었으니까요. 자, 그 장면 때문에 신보석 선수 묘한 미소를 남기면서 당시 시즌을 마감했었던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완벽한 성장의 시간을 보내면서 정재영 선수와 다른 무대, 바로 이 무대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허탈한 웃음이었던 정재영인데 이번엔 어떨지 신보석의 3세트 준비 상황 먼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반도프스키 컨디션이 올라오면서 다시 최전방에 해리케인 대신에 레반도프스키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실 디마리아 선수를 새로 구매를 했는데 디마리아 네. 선수를 아직 한 번도 쓰지를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는 가레스 베일 첫 경기죠. 가레스 베일 선수는요. 네, 측면에 기용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호날두, 밀러, 헤일, 에펜베르크의 위치까지 아마 체크해 볼 수 있는 현재 신보석인데요. 네, 일단은 베일을 기용한다면 아마 역습 상황에서의 조금 더 원활한 빌드업 그리고 확실한 결정까지 노리고 있다는 거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디마리오로 교체 가능성도 좀 열려 있는 것이 정재영 선수의 포메이션이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또 변화를 가져갈 수 있거든요. 먼저 이제 경기 안에 들어갔었을 때 포메이션을 완벽하게 봐야 베일인지 디마리아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정재영 선수의 사이드 지역에서의 풀백이나 사이드 미드필더들에 대한 빌드업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사이드 미드필더들에 대한 공격수 배치가 신보석 선수의 포메이션에서는 핵심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도 사이드의 움직임을 계속 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2세트 역시 마찬가지죠. 자, 정재영 선수. 자, 1, 2세트의 동일한 걸 사용하면서 3세트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역시 4-1-4-1 제 이상이 맞았어요. 네. 네, 3세트에 또 변화를 줬습니다. 4-1-4-1 콤파니 선수를 항상 수비 미드로 잘 쓰고요. 이번에 호날두 선수
측면 윙어의 에펜베르크 캐디라를 다 허리에 기용을 했습니다. 약간 위치 자체, 피치에서 처음 배치하는 위치 자체는 비슷합니다만 느낌 자체는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정재영이거든요. 네. 그리고 알라바의 컨디션이 일단 12시입니다. 왼쪽 측면에서의 빌드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정재영의 4-1-4-1 트리 포메이션인데 양쪽 풀필들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요. 네. 그리고 콤파니도 살아있기 때문에 커버 플레이가 충분히 가능한 상태여서 아마 컨디션까지 고려한 4-1-4-1 변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반바스텐. 아, 이번 시즌 이 CC 시즌 반바스텐의 정재영은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바스텐이 그대로 기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신보성 또 한번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머리와 발로 모든 걸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단 한 명의 선수지만 존재하면 정말 남다른 정재영의 반바스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정재영 선수의 전술로는 신보석 선수가 처음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가 3세트 제일 중요해졌어요. 그렇습니다. 매 세트마다 준비한 것이 있다라고 마치 말하는 듯한 정재영 선수의 움직임, 하나의 전술을 한 개 했으면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듯한 정재영 선수의 준비 상황이 되겠습니다. 3세트입니다. 양 선수 두고 받으면서 1대1 동점에서 세 번째 세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3세트에 변화된 정재영의 무기는 무엇일지 양 선수가 준비한 세 번째 세트를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양 선수가 준비한 세 번째 세트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양 선수가 워낙 이 챔피언십에 대한 준비도 많이 해왔고 네. 결승전 전에 많은 매체를 통해서도 이 장면들도 많이 노출이 됐었기 때문에 많은 그 게임 팬들, 축구 팬들 역시 이 경기에 대한 궁금증 분명히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렇습니다. 뭐 1세트도 그랬습니다만 이 경기 역시 중앙에 양 선수 모두 3명의 미드필더를 기용하기 때문에 네. 중앙 싸움에서 누가 골을 뺏기거나 실책을 해서 역습을 허용하느냐 이게 사실은 경기의 관건이에요. 네. 그만큼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허리 싸움에서 에펜베르크가 중요한 상황에서의 커트를 굉장히 잘 보여주었었던 신보석. 네. 그리고 최전방에는 레반도프스키가 또다시 기용이 됐고 오른쪽에는 베일이 그대로 기용이 됐는데 네. 이렇게 되면 최전방에서 케인보다는 덜 내려오는 레반도프스키 움직임이 있거든요. 뒷공간을 계속적으로 세 명의 공격수가 노릴 겁니다. 레반도프스키, 호날두, 베일. 이 세 명의 공격수가 말이죠. 자, 중앙지입니다. 에펜베르크 밀었습니다. 레반도프스키 위쪽으로 살짝 나와 있습니다. 우측에 베일을 바라보면서 짧은 패스. 중앙 지역에 심리전 걸 수 있는데 몸싸움 밀렸던 밀러. 자, 호날두 지금 움직임 잘 봐줬어요. 아래쪽 열어줬나요? 큐브 심리전 이후에 크로스도 있는데 한번 참아가네요. 미드필더를 쓰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신보석. 자, 거리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만 좀처럼 정재영 선수가 슈팅 찬스까지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얼리 A도 있어요. 호날두. 자, 크로스 타이밍 안 가져가네요. 네. 아, 방금은 예, ZS 패스를 좀 활용을 하면서 슈팅을 때릴 듯한 액션 보여주는 신보석. 자, 뒤쪽으로 공을 끌고 나오는데요. 결국 중앙 쪽에서 지금 빈 공간 하나를 보는 것 같아요. 네. 4-1-4-1 트리 포메이션이 미드필더가 겹겹이 쌓여 있다 보니까 한 명이라도 끌어내기 위한 스위치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 말리진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정재영 선수, 레반도프스키 중앙 네. 격에서. 야! 역시 수비 중앙 미드필더 3명이 있기 때문에 네, 신보석 선수도 뚫기가 쉽지 않습니다. 야, 하나 봤어요. 센터백 오버래핑이었는데. 아, 네. 네. 와, 이거 뒤쪽 쪽에 있던 코시엘리를 Q 한번 눌러가지고 오버래핑 시키면서 침투했었던 신보석의 창의성 있는 빌드업이었는데 아쉽게 패스가 연결되진 않았습니다. 마지막 무기가 에펜베르크에게 연결됐으면은 굉장히 위협적인 장면이 나올 뻔했었던 신보석의 패턴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전반 20분 동안 계속 점유를 하면서 하나를 봤죠. 그렇죠. 자, 그 장면의 날카로움 분명히 느낄 수밖에 없었던 현재 정재영 네. 83-17 현재까지 점유율이 이렇습니다. 알라바 산코가 사실상 양쪽 사이드에 위치한 플레이메이커라고 봐야 되는 정재영입니다. 좋습니다. 패스 타이밍 이에로네요. 이에로 이번엔 당하지 않았네요. 자, 반대편에 공간을 한번 만들어줬습니다만 이에로의 수비에 의해서 일단 골키퍼 쪽으로까지 공이 넘어가진 않았습니다. 네, 뮬러를 오히려 활용해줬습니다. 아래쪽 삐었죠. 찔러줍니다. 베일, 가레스 베일 원터치로 가져가기에는 업사이드 위치 있었죠. 아, 레반도프스키가. 네. 자, 그래서 일단은 한 번은 걸러봤었던 장면이었는데요. 자, 중앙에 캐디라 커팅. 경기훈이 형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역습의 기회를 주지 않겠다라는 천천히 들어가는 지공의 신보석. 자르죠. 흘려줍니다. 에펜베르키 한 발 더 끌어줍니다. 중앙 지역 빈 공간을 봤습니다. 캐디라가 나와 있습니다. 정재영. 네. 자, 콤파니까지 위쪽으로 올려보냅니다. 로버입니다. 짧은 패스 한번 연결 오른쪽 전개인데요.
자, 여기서 올리는 선택 자체는 읽으면서 심버스 선수가 수비해냈습니다. 문제는 네. 콤파니가 빈자리를 에펜베리크가 잘 커버해주느냐인데 뒷공간 열리고 있거든요. 지금 정재요. 자, 이거는 찬스입니다. 그대로 한번 찔러줍니다. 아, 열렸습니다. 실수도 한번 나왔죠. 호날두 대처 페일! 예! 가르스 페일! 완전히 실수를 놓치지 않은 그대로 경기를 연결시킨 심버스 그렇죠. 선수의 플레이. 그러니까 결국 정재영 선수는 이번에 에펜베르그를 처음 샀는데 네. 손에 안 익은 선수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홀딩 미드필더 커버에 있어서 그쪽에서 빈자리를 노출하다 보니까 완벽한 찬스를 내주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에펜베르크를 사용하고 난 뒤에도 만족감에 대해서는 좀 불만족스러움을 드러냈었거든요. 네, 뭔가 이제 체감 자체가 묵직한 편이다 보니까 정재영의 플레이 스타일은 안 맞을 수 있는 거고요. 이번에 로번 깔끔하게 쳤습니다. 중앙점까지 반바 센트로 줍니다. 와, 오! 이거 예, 한번 봤었기 때문에 데뷔 잘하고 있는 신보석이고요. 자, 호날두가 두 명 사이 하지만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네, 결국 중앙 미드필더들의 실수 네, 또 커버에서의 어떤 지연 행위의 실패 이것이 실점과 연관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호날두가 코너킥 준비 상당히 많은 숫자의 공격 진영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 캐디라 호출하면서 코셰일리 빠졌죠. 페페가 한번 흔들어 줬는데요. 아래쪽 받아주는 선수 하지만 이대로 휘슬을 울리면서 전반전 1대0입니다. 아, 이번에 신보석이 먼저 풀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팀 모두 공격 전환 시에 상대의 빈틈을 찾으려는 노력 네, 그것이 아주 치열하게 전개됐던 전반이고요. 네. 그 상황에서 역시 정재현 선수가 공간을 허점을 하나 딱 노출했는데 그것을 살렸습니다. 신보석 선수가. 그렇습니다. 신보석이 이런 여러 가지 우아한 장면들이 많이 등장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 마무리 졌던 건 가레스 베일의 머리였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스피드가 붙은 상황에서 러닝 점프를 하는 상황이었고 크로스의 타이밍이 워낙 좋기도 했었어요. 네. 기존에 있었던 에펜베르크가 빠져나간 콤파니의 빈자리를 커버하지 못했었던 공간도 있었고요. 신보석의 노림수가 제대로 먹히더랬던 첫 번째 골입니다. 그러니까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서 선수가 무조건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장면이 종종 등장하는데 지금 정재영 입장에서는 에펜베르크가 여러가지 약간 게르게 느낌도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손에 안 익었다는 얘기는 플레이의 묵직함 때문도 있습니다만 저 선수의 성향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을 못했다고 볼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자, 중앙적 에펜베르크 넘겨왔습니다. 이번에 성향을 팔릴 수 이번엔 있을지. 좋은 패스 들어왔습니다. 아, 역 에이크로스에 네. 대한 대비가 완벽합니다. 오늘 신보석 저런 것들에 대한 플레이를 통해서 골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수비에 라인을 흐트러뜨리는 정재영의 플레이가 있는데 네. 항상 이런 것들 완벽하게 봉쇄하고 있어요. 자, 주고받으면 좌측 한쪽으로 한번 밀어줍니다. 에펜베르크가 좌측에 와 있습니다. 실제로 실축에서 에펜베르크가 뭐 독설가 약간 거친 유형의 선수로만 아시는 팬들도 있습니다만 네. 실제는 패스가 매우 좋은 선수입니다. 에펜베르크가요. 네,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패스워크를 이용하면서 지금 신보석이 여러 번 상대편의 골만 갈랐었는데 자, 이번엔 패스에서 산코에게 살짝 밀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과감하게 태클까지 시도하면서 중앙지역에 이뤄질 수 있는 삼각편대의 빌드업을 방해했었던 신보석. 역시나 전술적으로 접근했었을 때의 상대방의 빌드업의 동향 파악은 신보석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알라바의 좌측 이바노비치 앞쪽에서의 수비 발로 툭 건드려내면서 일단 수비했습니다. 신보석 자, 1대0의 우위를 얻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진영의 상대편의 공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정재영도 에펜베르크 활용해야 자, 됩니다. 이렇게 에펜베르크 상당히 많은 숫자의 네, 진영의 수비 상당히 이제 좋은 위치에서 정재영 선수 프리킥인데요. 네, 프리킥을 또 잘 활용하는 선수 아니겠어요? 그렇죠. 세트피스에 대한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하는 선수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두 명의 선수를 기본적으로 호출을 하면서 어떻게 이뤄질지 모르는 거에 대한 대비를 신보석에게 요구를 할 거고요. 네. 또 그 사이에 교체 설정을 통해서 혹은 구단 설정에서의 포메이션 편집을 통해서 뭔가 이 위기를 넘기라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재영 선수가 약간 입모양을 바꿔가면서 현재 상황에 대한 고민을 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 위치에서 오히려 예전에 뭐 준비했던 패턴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정재영 선수가요. 네. 사실 지금 에펜베르크가 계속 뭐 언급이 됐지만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뭐 포그바도 아 바로 나가네요. 아, 교체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역시 정재영은 본인의 컬러하고는 약간 다르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박스 투 박스의 움직임이 좋긴 하지만 네. 볼을 잡았었을 때의 투박함 이런 걸 오바메양이라는 기동성적 공격수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양한 패턴 준비 정재영입니다. 어떤 패턴을 준비했을지 넘고 자, 띄우고 오바메양인가요? 짧게 오. 깊게 그리고 알라바 올렸습니다. 반박스 반박스에 만족스럽지 않은 패스 연결이었습니다. 정말 잘 준비된 패턴인데 마지막에 그 꺾고 놓은 컷백 네, 이것이 조금 부정확했어요. 네. 아, 그 전까지의 과정은 기가 막히게 약속된 플레이였는데요. 맞습니다. 프리킥을 강하게 때리면서 감아차게 됐었을 경우에 확률이 높다 보니 골대 근처에서의 수비를 컷으로 잡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걸 잘 노렸던 정재영입니다.
자 이번엔 키엘리니. 자 신보석이 공격이 연결됩니다. 뮬러입니다. 그리고 깊게 펜타르키. 캐디라도 있어요. 헤딩이 좋습니다. 자 두 명 있는 걸 바라봤습니다만 짧게 넘겨주는 패스를 선택했습니다. 호날두 뒤쪽 길게 베일 쪽입니다. 자 최대한 지금 점유를 해나가면서 한 골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 역습 살려야 됩니다. 성재영. 네 오바메양이 들어왔거든요. 위쪽 쪽에 뛰고 있어요. 오바메양 공간 열어줘야 됩니다. 자 캐디라도 도는 데빌. 자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만 수비를 해냈고 공은 네. 일단 바깥쪽으로 나갑니다. 역시 수비력을 또 겸하고 있죠 베일 선수. 그렇죠. 네, 원래 프로 시작이 이제 윙백도 출신이고. 자 그 장면 전직을 충분히 한번 보여줬었던 모습입니다. 자 뮬러 다시 한번 기회를 맞고 있는 신보석. 자 신보석이 뒤쪽 한번 처천했습니다. 페페 처천했습니다. 컵백 뒤쪽에 좋아요. 케드라입니다. 케드라 컵백 이후에 다시 한번 이바노비치. 다시 한번 열렸죠. 뮬러가 프리 상태. 자 뒤쪽 에펠베르키 때릴 수 있는데 아, 안쪽으로 한 번 더 시도. 아 태클 좋았어요. 태클 좋았어요. 밀런데요. 시간을 엄청 끌었거든요. 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호날두 2분의 추가 시간. 자 반바스 열렸는데 아이 터치 미스 나오나요? 네 아이 미스 앞쪽으로 밀어내면서 그대로 피스를 흘립니다. 경기가 끝납니다. 신보석의 손에 야 시속 게임의 한 골 싸움. 원래 실축에서도 베일 선수는 헤딩을 잘합니다. 네. 네, 원래 빠른 선수이기도 합니다만 그 헤딩골을 하나를 살려서 신보석 선수 신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보석의 그 가능성 결국 골로 연결되면서 1-0. 양 선수가 어떻게 보면 1세트가 가장 의아한 장면이었지. 네. 이게 자연스러울 수 있거든요. 한 골 그만큼 만들어내는 게 너무나 어려운 양 선수의 패턴입니다. 맞습니다. 그 한 골을 실점할 수밖에 없었던 정재영 선수의 이유는 에펜베르크가 자신의 빈 공간을 제대로 커버하지 못했기 때문에 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에펜베르크라는 선수의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 신보석의 에펜베르크는 다르잖아요. 네. 박스박스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지역에서도 지원도 아낌없이 해주는 신보석의 에펜베르크와는 달랐던 정재영의 에펜베르크가 사실상 이번 경기에 패배의 원흉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네. 좋은 선수지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걸 그렇죠. 정재영의 FN을 보고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뭐 실축이나 똑같습니다. 선수는 감독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네. 아 느껴지는 느낌이 상당히 많았던 그런 얘기인데 아 그만큼 지금 신보석이라는 감독이 선수 운영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볼 수 있는 네. 그런 모습이었고 같은 선수라도 감독에 따라 느낌이 달라지는 것을 에펜베르크를 통해서 우리가 봤거든요. 맞습니다. 선을 잘 운영하느냐 점을 잘 운영하느냐 이런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양 선수는 그런 컬러가 확실히 있는 선수들입니다. 네. 신보석 선수는 선과 점을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비유를 하자면 선에 가까운 경기 운영을 보여줬어요.